이제 22장입니다. 여기는 이제 하늘에 대한, 천도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지요. 유 천하 지성이야 위능 진 기성이니. 성 중에서도 천하 지성이라야. 온 세상에서 그를 능가할 수 없는 그런 지극한 정성, 지극한 참됨이라야. 위능 진 기성이니 능히 그 본인의 성품을 다 알 수가 있으니. 능진 기성 즉 능진 인지성이요 능히 그 자신의 성품 있는 그대로를 다 실천할 수 있게 되면 능진 인지성. 여기 인자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성품을 다 하게 할 수 있겠죠. 능진 인지성 즉 능진 물지성이요. 능이 다른 사람의 성품 있는 그대로를 다 할 수 있게 하는 사람이라야 능이 저런 사물의 성품, 사물도 성품이 다 있잖아요. 여기 물자는 여기는 이제 사람 아닌 동물 이게 되겠지. 모든 생명체에는 그 생명체에 부여진 성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성품 그대로 다 할 수 있게 하고 능진 물지성 즉 저 사물에 있는 성품을 다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게 되면 가히 찬 천지지 화역이요. 가히 천지의 조화와 육자는 이게 길러지는 거죠. 이 화육을 찬, 도울 잔자야. 도울 수가 있고. 이 하늘이 그렇잖아. 하늘이 햇빛을 주고 안 주고에 따라서 생명체가 살고 잘 되고 안 되고 다 되잖아. 즉 성인은 하늘의 도를 그대로 체득한 사람이고 그대로 체득이라기보다는 그대로 지니고 있는 분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야말로 천지의 화육을 도울 수 있고 가히 찬 천지지 화육 즉 가히 천지의 화는 변화 육은 육성 변화와 육성을 도울 수 있게 되면 가히여 천지 참으니라 가히 천지와 함께 천지의 조화에 참여할 수가 있을 거다. 그래서 천지인의 천지인이 하나됨을 볼 수 있는 자리지요. 천하 지성은 위 성인지 덕지 실을 천하 막는 가야라. 천하 지성이라는 것은 성인의 덕, 성인 덕의 그 실, 진실, 무망이죠. 조금도 거짓 없고 그 진실한 것을 천하에서 막는 가야라. 천하 그 누구도 능히 거기다 더할 게 없다 이거야. 100% 자체이기 때문에 거기다 뭘 더하고 빼고 할 수가 없지. 그게 천하지성이에요. 천하지성이라는 개념 아시겠어요? 온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뭐 더하고 빼고 할래도 더하고 뺄 게 없는 지극한 그 성 그걸 말하죠. 진기 성자는 그 자신의 성품을 다 한다는 것은 덕무불실고로 덕이 진실되지 않음이 없기 때문에 무 인욕지사에 인욕의 사사로움이 없어서 천명지 제하자를 하늘이 명령한 그 성품 하늘이 명령해서 나에게 있는 것을 그 말은 뭐예요? 하늘이 부여해준 성품 그 자체를 찰지 유지하야. 이 찰지는 뭐예요? 찰지는 이게 생지예요. 생이. 생이지지. 관찰해서 안다는 거니까 여기 찰지는 살펴본다는 거니까 아는 거지. 생이지지의 관계예요. 유지는 뭐예요?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걸 자세히 살피고 그 길로 말미암아서 안행이지 아니행지의 경지예요. 거세 정조
무 호발지 불진자라. 거는 큰 일, 세는 세밀한 일, 정은 정밀한 일, 조는 거친 일. 거세 정조의 무 호발지 불진자라. 호발은 털끈 만큼이라도 다하지 못함이 없는 것. 그게 뭐라고요? 진기성이라고. 정리가 돼요? 진기성이라는 것은 그 사람 덕이 100% 진실해서 인욕, 사람의 욕심, 욕망 이런 것들이 털끝만큼도 없고 하늘이 부여해준 그 성품 그대로를 살피고 그리 행해서 크고 작고 거칠고 정밀한 것에 털끝만큼도 다 하지 못함이 없는 것. 참 표현이 어렵지? 그러나 그렇게 안 하면 이게 다 설명이 안 되니까 이렇게 길게 설명이 된 거거든요. 인물지성이 역아지성이로되 다른 사람이나 저런 사물의 성품이 또한 나의 성품이로되 내 성품이나 자네의 성품이나 다 같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성품이로되 단, 이, 소, 부, 형기, 부동이, 유, 이이라. 다만 부여받은 형기부동, 형체도 다르지요? 그 기질도 다르지요? 여기는 기질이에요. 형체와 기질이 같지 않아서 나하고 다른 사람하고 유이이 차이가 생길 따름이다 이거예요. 성품은 같이 받았는데 부여받은 형체와 기질에 의해서 사람이 바뀌잖아. 다른 사람이 되잖아. 능 진지즈 그러니 나와 같은 다른 사람들이 성품을 다 내가 꿰뚫어서 알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성품대로 다 하게끔 해주는 그것은 능 진지라는 게 그거죠. 능이 그것을 다 한다는 것은 이 지지 무불명이 그 성품 사람의 성품을 알기를 박지 않음이 없고 이게 다 알고 처지 무불당냐라 처리하기를 이 첫자는 처신하기 처리하기를 무불당 당자도 거성 이렇게 써있지요. 이럴 때는 합당할 당자야. 합당치 않음이 없는 것이다. 이거죠. 차는 유 조야라. 이 찬자는 도울 찬자예요. 그래서 도울 조자와 같더라. 이거죠. 여 천지참은 하늘과 땅과 더불어서 참여한다고 했지요. 천지참이라는 말은 여 천지로 병립이 위삼자라. 천지와 더불어 병립 함께 우뚝 서서 위삼. 이게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런 삼위일체예요. 천지인을 삼재라고 그래. 하늘과 땅과 사람 그것을 삼재. 어떻게 보면 이 세상 구성 요소의 세 모서리라고 할 수 있지. 하늘과 땅과 사람. 자는 자성이 명자지 사야라. 이것은 자성이 명자야. 성으로부터, 그죠? 성으로부터 밝혀지는 일을 말한 것이야. 그러니 이거는 뭘까요? 천도지. 오는 제 22장이라 언 천도해라. 이것은 하늘의 도를 말한 거야. 사실은 하늘의 도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성인의 도를 말한 거지. 한번 읽어볼까요? 요 천하지성이야 위능진기성이니 능진기성즉 능진인지성이요 능진인지성즉 능진물지성이요 능진물지성즉
가이 참 천지지화유기요. 가이 참 천지지화육즉 가이 여천지참의니라. 천하지성은 위성인지 덕지시를 천하에 막는 가야라. 진기성자는 덕무불실고로 무인욕지사이 천명지체야자를 살지유지하야 거세정조이 무호발지부진야라. 인물지성이 역아지성이루되 단이소부형기부동이 요이라. 능친지자는 위치지무불명이 처지무불당야라. 자는 유초야라. 여천지참은 위여천지로 병립이 위삼야라. 자는 자성이 명저지사야라. 우는 제22장이란 언천도야라.